TV. (목소리) 자, 여러분들 LCSNA 함께하고 계십니다. CLG대 리퀴드의 경기 1대0으로 리퀴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퀴드의 다르독 선수의 어떤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경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잠깐,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중간에 이제 또 현지에서도 정보가 나오는데 미드라이너들 간의 딜 차이가 두 배입니다. 아, 카쇼페아가 2만 6천 딜을 했고 딱 그냥 상대 블라디는 12,000 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미드라이너 좀 격차를 알 수 있었고, 또 미드와 탑, 그러니까 솔로 라이너의 그런 총합 이제 그런 개별 그런 CS, 아, 그 킬데스가 네. 17킬 1데스 8어시. 이것만으로 사실 경기는 터졌다고 봐야죠. LOL이 뭐 아무리 요즘 이제 뭐 이런 유틸성 있는 진이라던가 뭐 시비르 이런 원딜들이 캐리를 한다곤 하나, 결국 LOL은 미드라이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캐리한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미드가 강해야 게임이 잘 풀리고 미드가 꾸준히 강한 팀이 강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솔킬 3레벨 솔킬은 너무 좀 치명적이었고 그 이후에 복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자, CLG 이제는 팀리퀴드에서는 말자를 먼저 배라고요. 그러면 쉔벤 들어갑니다. 비슷한 벤픽 구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특히나 팀리퀴드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되게 가벼울 거거든요. 다르독 선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방금 뭔가 아, 내 헤카림 밴 됐어 이런 느낌이죠? 이쪽은 원거리 딜러 헤비와 스틱세입니다. 시비드 확실히 본인들이 썼으니까 굳이 주고 싶지는 않죠. 사실 시비르가 좋다 좋다 그래도 선픽은 또 애매하거든요. 선픽에선 또 가져올 다른 카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레드팀 쪽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분명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래, 아예 그냥 시비르를 밴을 해버리고 마지막 밴 CLG 뭐 밴할지 되게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카시오페아를 밴하기도 애매할 거고, 그래도 블라디미르 대륙이 밴했던 렉사가 열면 열렸죠. 카르마도 지금은 일단 열려있고요. 니달리도 마찬가지고. 렉사이가 일단은 첫 번째다. CLG가 이러면은 그래도 아프로모 선수를 위해서 카르마는 잡아오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굳이 구도를 그리자면 여기서 그냥 진카르마를 가져오는 것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미드라이너로 돌릴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시비르가 밴드에 있는 상태니까 진, 애쉬, 루시안 이런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진이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라가스도 괜찮고요. 자, 엑스미드 선수 애쉬를 가져가네요. 애쉬 일단은 시비르가 밴된 상황에서 네, 역시 카르마를 먼저. 앨리스 엑스민 선수의 앨리스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다르독 선수의 그라가스가 앨리스 간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했고, 미드에서 일단은 솔킬이 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 그렇죠. 앨리스가 뭐 엑스미디 스틱스의 아프로 입장에서는 못했다기보다는 네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네. 역부족이었죠.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 되는 게임. 그렇죠. 안 되는 게임. 뭐 지는 판은 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는 판은 지는 거죠. 페이커가 솔랭 돌린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는 판은 지는 거죠. 지는 판은 지는 겁니다. 페이커도 배치고사 막 네, 실패하고 막 그랬죠. 예, 3승 실패하고. 예. 배치고사의 무서움 이러면서 한창 돌았었어요. 이번 시즌 3승. 와, 소나. 소나를 골랐습니다. 야. 소나가 또 어제 이후에 이어서 나오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6.14 버전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맞는데요. 네. 소나에 대한 변경점이 너무 많이 들어간 패치급 버전이기 때문에 네, 소나만 누락시킨 그렇죠. 버전이다. 소나에 대한 버프 패치만 누락시킨 버전입니다. 어제 근데 EU 쪽에서 나온 소나는 정말 시원하게 이제 터지고 갔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애쉬라던가 이런 픽들을 좀 적용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봐요. 카르마라와의 만라인전도 분명히 소나 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쉴드가 같이 있어서 유리한 것도 있고 크레센도가 가지는 파급력은 특히나 애쉬 같은 챔피언들 상대로 또 뭐 본인이 저격당하기도 좋겠지만 본인이 거꾸로 애쉬 같은 걸 저격하기도 좋거든요. 어제는 우물에서 크레센도를 쓰는 것을 굳이 옵저버로 다시 보기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옐로우스타 선수를 두번 죽이는 두번 죽였죠. 네. 어? 팁! 아 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잠깐 저는 티모가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다르시안의 나르를 뽑아둡니다. 저게 저렇게 바꾸다가 실수 한번 해봐야 돼요. 이릴리아 나르를 받고 상대를 해봤으니 이릴리아 충분히 뽑을만 합니다. 이번에는 그라가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탈리아! 와, 네. 미드 탈리아 나오네요. 이거 네, 의미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일단 상대의 미드 카드를 본 건 아닌데 탈리아가 지금 열려있는 대부분의 미드라인 상대로는 5대5를 갈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크레센도가 팀에게 있고 상대가 지금 픽 조합 자체가 뭐 그라가스의 돌진, 나르의 돌진 그리고 애쉬 같은 경우에는 발이 땅에 묶여있는 챔피언이죠. 그러니까 피닉스 선수가 얼마나 컨디션이 좋냐에 따라서는 탈리아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크거든요. 후이 부담돼요. 탈리아가 대회에 어쨌든 한국에서도 스카이 선수나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SK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숙련도가 높을 수는 없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탈리아를 상대해 본 적이 많을 수가 없는 르블랑 대 탈리아는 르블랑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 네네 바꾸네요. 카시오페아 이쪽이 훨씬 낫죠. 카시오페아 쪽에서 분명히 카시오페아도 발이 묶여있는 챔피언이긴 합니다만은 탈리아가 카시오페아를 자기 쪽으로 당겨오는 것 자체가 카시오페아에게 실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카시오페아 대 탈리아 구도에서는 카시오페아가 후위 선수의 카시오페아가 좋은 구도를 보여준 전적이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카시오페아와 그라가스 조합을 쓰면서 힘을 좀 써보자. 일단 정영기와 벤픽 구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CLG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애쉬 카르마 조합의 바텀도 사실 정경기 때 뭐 애쉬 바드 조합으로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엑시미디 선수도 엘리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또 나르의 경우에도 사실 나르가 본인이 못해서 정경기 다르샨이 못해서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미드 쪽에서 구멍이 뻥 뚫리니까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경기는 만약에 후위 선수가 또 탈리아 상대를 힘을 좀 써준다 그러면 좀 더 평균적으로는 더 편한 게임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크레센도라던가 탈리아의 그런 이제 뒤쪽에 길을 막고 궁으로 길을 막고 로밍 가는 구도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변수가 돼요. 근데 이게 딜이 좋은 그런 구성은 아니라서 네. 길을 막고 잘 끊어낸다면 좋은 변수겠지만 이걸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분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CLG는 많이 봄직한 조합을 들고 나왔고요. 팀 리퀴드는 첫 번째 경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간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좀 아까 신선한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드 탈리아의 서포 써나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 조합을 만약에 검증돼 있는 안정적인 조합이 새로운 조합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실력 차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팀 리퀴드 대 CLG의 경기 1대0으로 팀 리퀴드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대0이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에서 좀 워낙에 압도적인 내용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는 팀 리퀴드가 가진 조합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정글러인 렉사이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되게 성능이 평균적인 기대값이 있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하나 미드와 서포터가 만들어내는 변수가 이게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잘하는 챔피언들인데 변수를 내주는 것도 잘하는 챔피언들이거든요. 특히나 어제 이제 EU 쪽에서도 프라틱의 소나 픽이 됐을 때 소나가 그냥 샌도로 변수를 만든 게 아니라 소나가 이제 아무래도 좀 끊기기 쉬운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쪽이 그냥 계속 끊기면서 되게 안 좋은 모습도 나왔고 크레센도는 되게 맞추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전 시간도 있고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넓지도 않고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되게 쉽고 거꾸로 이제 또 잘 썼을 때 뭐 부시 같은 데서 쓴다든가 혹은 뭐 시야의 사각에서 탁 갑자기 나오면서 소나가 전멸센도 쓰면은 또 뭐 여러 명 막 세네 명 맞추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가쇼파의 석화영시만큼이나 좀 쓰기 힘든 스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변수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스킬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팀리퀴드는 정면 딜 싸움에서 딜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크센도, 뭐 탈리아의 바이오술사의 길 이런 걸로 상대를 끊어먹는 걸 잘해야 되는 조합이거든요. 조합 구성에서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탈리아가 1레벨일 때도 원거리 딜러를 한 번에 그리고 소나가 이렇게 카르마 상대로 라인전 하면요 앞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진짜 세요. 네. 저 이제 기본적으로 CC기가 없는 서포터들을 상대로는 뭐 오히려 알리스타나 이런 거한테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알리스타 뭐 블리츠 크랭크 괜히 막 견제 재밌다고 막 앞에 나가 있다가 네. 알리스타가 전멸 뭐 꿍꽝 뭐 꿍꽝 콤보라든가 뭐 전멸하고 띄운 다음에 뒤로 밀어낸다든가 이러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솔랭에서는 먼저 소나 뽑으면은 사실은 블리츠 크랭크를 뽑고 싶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그 블리츠도 제대로 못 끄는 못 끌면 그냥 또 맞아야 되는 솔랭 블리츠들 보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진짜. 네. 극단적이에요 솔랭 블리츠는. 네. 진짜 잘 끌거나 아니면 진짜 못 끌거나. 오 자 야 이 타이밍 때 두기환은 잘했죠. 저게 저 카쇼페아 대 탈리아 구도가 6렙 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 이전에 재미를 많이 봐야 되는데 와 이쪽도 엑스디가 지금 마나가 없어서 강타 싸움을 하기에도 강타도 없네요. 그리고 야 소나까지 팀리키 야 이거는 그냥 자신감이 자신감도 자신감이고 이거는 엑스미디가 동선을 길게 잡는 바람에 좀 정글링이 불안정하긴 했어요. 마나 관리도 안 되고 정확하게 찔렸죠 이거 정말.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엑스미디의 그라가스가 라인에 뭔가를 개입할 만한 시간이 확 뒤로 이제 늦춰졌거든요. 그리고 렉사 입장에서는 결국 정글링을 쭉 길게 하다가 블루버프를 먼저 탈리아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탈리아 입장에서도 6레벨 이전에 좀 재미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 때 힘을 확 줄 수 있으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본인에게 재밌는 구도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카시오페아는 뒤로 지금 뒷걸음질 쳐 있는 상황이고요. 힐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탈리아에 대한 어떤 숙련도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예, 문제가 없네요. 정확하게 Q 스킬로 스프레시 데미지도 정확하게 다 해서 CS 잘 챙겨 먹는 모습이고요. 일단 렉사의 동선 파가 위한 매날리기 한번 써봤고. 네. 피닉스가 그러고 보면 이제 뭐 다르독도 분명히 팀리퀴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피닉스는 꾸준하게 기량이 오르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피글레 선수와 함께 게임을 할 때도 그랬지만 미드 쪽에서 힘이 좀 많이 약한 팀이었거든요 원래 팀리퀴드가. 근데 피닉스 선수가 정말 그냥 진짜 한 번에 확 기량이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 해주는 느낌이 들더니 이것저것 해주는 느낌이 들면서 피닉스 선수의 지금 기량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이 들고 아 네 이거는 딱 그냥 탈리아가 미드 클리어하고 갈게 라고 했는데 그때 와버렸어요. 자 여기서 탈진까지 쓰면서 자 그대로 파워코드 들어가고 네 여기까지 전멸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인함의 노래 틀면서 파워코드를 슬로우로 걸었는데 딜이 조금 모자랐네요. CLG 쪽 바텀은 서포터의 소환사 주문을 일단은 세이브하긴 했는데 결국 저거를 세이브해도 추가 싸움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서. 근데 스틱세가 CS는 훨씬 잘 먹고 있어요. 소나가 아무래도 용맹의 창가 쓰면서 아군 미니언들을 좀 치는 게 있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견제를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바텀 쪽 CS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진 않네요 전혀. 네. 많이 차이 난다기보다 오히려 이거 다 먹으면은 좀 나죠. 예, 스틱세이가 좀 더 잘 먹었죠. 그렇죠. 이걸 다 먹고 나면 스틱세이가 좀 먹게 되는 거죠. 한 라인을 더 먹고 갈 수도 있고요. 자, 오 스킬을. 이게 6렙 때 아무리 카시오페아가 석화용시 같은 걸로 이렇게 탈리아보다 힘을 더 쓴다고 하느나 지금 상대가 탈지를 들고 있고 그 말은 괜히 이제 상대가 나한테 뭔가 스킬샷을 날린다고 거기에 편승을 해서 같이 딜교환했을 때 탈진 맞고 상대 정글러 와버리면 거꾸로 퇴각 주거든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군 정글러는 상대 정글러에게 힘이 좀 밀리는 바람에 또 상대 정글 이 우리 정글에 비해 힘을 많이 쓰는 데 있어서는 블루 쪽에 과감하게 들어온 게 또 역할이 컸는데 블루 쪽에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나 루시안 조합이 바텀에서 힘을 쥐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푸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냥 정글러의 뭐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힘싸움이 밀렸고 그런 상황에서 카시오페아가 분명히 발이 또 묶여있는 챔피언이니까 저렇게 탈리아 쪽에서 전화적으로 들어온다고 이거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같이 들어왔는 건 진짜 애매하죠.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또 킬각 나오면은 정경기가 똑같이 본인 중심으로 팀이 무너질 거니까 후이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탈리아에게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텀은 계속해서 주도권 팀 리키드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타! 내가 나를 쓰기에는 미니 좀 많네요. 자, 궁극기 세나의 복수. 다 맞췄어요. 시원하게 다 맞춥니다. 자, 이거 탐로밍각 나왔죠? 그라가스가 일단 방금 탈리아 본 것 같고요. 위쪽에 콜 나왔어요. 메가다르 풀리면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메가다르! 미니언 클리어에 쓰고 전멸! 자, 폴짝! 배치기! 자, 타워으로! 야, 이거 역행 잘 쳤어요. 자, 그리고 카쇼페 합류! 카쇼페 합류! 석화영시에다가 도끼를 깔고! 주아킬 나오죠. 이거 대지의 술사의 길 저거 못 꺼주거든요. 탈리아가 죽어서 저걸 꺼줄 수가 없어요. 탈리아가 죽어서 탈리아의 단점 죽어서 저걸 꺼줄 수가 없어요. 갇혀서 저걸 쓰고 죽는 바람에 이번에는 엑스미디의 그라가스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 해줬습니다. 그라가스가 탈리아의 동선을 딱 보면서 뒤에 따라오던 게 컸어요. 나르도 생각외로 오래 버텼고요. 그러면서 배치기, 술통 폭발로 마무리. 그리고 대지수사에 가위수사에 딸려있는 바람에 이대로 그냥 갇혀가지고 아 뭐야 이거 억울하죠 이레리아 입장에서. 야 이거 반격 진짜 잘했어요. 탈리아는 이런 로밍 실패했을 때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 자 아무튼 이 킬 대 1킬 킬에서는 CS가 앞서나가고 있고 글로벌 골드는 살짝 딜리스트가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탈리아 일단 탈진 전멸 다 했어요. 그런데 나르가 이건 일단 전멸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지만 3타! 툭! 메가! 아 잘 밀었어요. 메가 나르 돌멩이를 받아라! 아! 와 이거 잡았으면 대박인데 그러네요. 진짜 아쉽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집을 보내면서 웨이브 손에 보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전멸도 뽑아냈고요. 미드라인 파밍력 이러면 같아지죠 이제. 네. 탈리아의 로밍 실패 그리고 칼날부리 쪽에서의 살짝 욕심 부려본 것 전멸도 뽑아내고 웨이브 손에까지 웨이브 두 개 손에 봅니다 탈리아. 이제 파밍이 같아졌어요. 킬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카쇼페아가 더 앞서고요. 하나 반손에 봤네요. 그리고 아까 탑에서 죽으면서 그래도 깔끔하게 죽어서 전멸량 탈진을 아껴두고 있었다는 게 또 장점이었는데 방금 그거 한번 나르 로밍으로 다 빠져버려서 지금 엑스미디 선수가 계속해서 블루 쪽 먹을 때마다 기웃기웃대서
강타를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리아가 블루를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반 블루 움직이면 조금 뒤쳐졌는데 그 이후 대처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또 파밍에 있어서는 그레가스가 또 뒤쳐지고 있는 면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성과를 올린 거니까 실질적으로 라이너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 건 엑스미드입니다. 그렇습니다. 1경기에 예, 다르독의 그라가스가 뭔가를 많이 해줬던 것처럼 엑스미드 선수가 보이지 않는 키러쉬 이외의 뭔가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획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미드 쪽으로 그라가스는 가 있고 이쪽도 일단 이거 발각됐어요. 물론 근데 또 다이브에 취약한 조합이기 때문에 샌드도 있고 이거 다르독이 괜히 이거 갱킹 동선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라가스가 결국 CC가 더 많아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정면에 보여주고 힘싸움 들어가네요. 좋은 판단이에요. 괜히 시아장악 싸움 뭐 정글 뭐 동선 싸움 이런 거 해봐야 사실 지금 그라가스가 일단 이긴 상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강한 라인에 편승을 해서 라인 정글도 이렇게 끝내줘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힘을 쓰는 것도 좋은 판단이죠. 자, 이거 정면 배치기 각이 좀 애매해요. 네. 렉사의 동선을 알고 있어서 좋은 기회긴 했는데 그렇죠. 밖으로 나오진 않아서 자, Q 스킬 쓰고 하면 땅바닥에 저런 표식이 생기는데 이 속도 빨라지죠. 저 안에 있으면 그쵸. 네. 조금 10%에서 20% 사이 쿨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죠. 자 이거 거의 확정갱이 네 이거는 네 배치기 맞추고 이러면은 확정이죠. 확정. 그러니까 피닉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은 곱다더라. 네. 자 이거 근데 네 소나에게 방심을 오 물론 키를 쏟아가 먹어서 그렇게까지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샌더에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소나의 소환사 주문 상태를 보니까 네, 무기와 소환사 주문 상태를 보니까 샌더에 맞았네요. 브로모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사화가 터지네요. 근데 결국 서포트와 키를 먹은 거고 애쉬는 이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진 않아요. 파밍만 멀쩡하게 해준다면은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지 않아서 미드의 킬만큼의 아 크레센드를 맞고 그리고 여기서 전멸을 썼는데 여기서 한번 돌아본 게 실수였군요. 자 이거 네 전멸 쓰게 만들었네요. 발출사의 길로 그래서요 방금 끊긴 거는 분명히 또 앞으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스틱세이가 죽은 건 안 좋긴 하지만 미드 쪽 킬이 훨씬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CLG가 또 우는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글고리야 지금 타워 철거의 유무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긴 하나 결국 카시오페아가 힘을 받게 되면 이번 게임도 전경기에 팀리퀴드가 카시오페아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카시오페아의 힘이 정말 잘 발휘될 만한 그런 구도인 경기이긴 하거든요. 네. 루시안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챔피언이고 자 돼지 드래곤 잡고 위로 올라가 봅니다. 4명 다루션 전멸? 다루션 이거 네 일단 안 죽긴 안 죽었는데 이거 칼날 세도가 네 네 전멸 실수했죠? 전멸이 전멸 썼으면 그냥 빠지면 되는데 네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저게 아마 전멸을 좀 짧게 쓴 거는 얼망으로 카이팅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1레벨이고 이렐리아가 3일차가 나왔기 때문에 칼날세도의 재생되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1레벨이면 칼날세도를 3레벨까지 찍을 수가 있고 거기에 쿨감 20%까지 합쳐지면은 전혀 쿨타임이 길지가 않죠. 이거는 좀 정력이 나르에 이어서 약간 계산 미스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차 싶었어 빠지는 거면은 그냥 빠졌어야죠. 그렇죠. 보세요. 칼레스가 벌써 들어오잖아요. 스킬 레벨이 3레벨이고 쿨감이 20%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5레벨 기준으로 칼레스의 재생되기 시간이 3.6초거든요. 3일체만 나오면은.
지금 스킬 레벨이 3레벨이니까 아마 5초 정도 될 겁니다. 지금도? 네, 롤러 선수의 이렐리아는 좀 자신감, 너 언제든지 뭐 메가 나르고 나발이고 가네. 네. 일단은 메가 나르 타이밍 때 다이브 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라가스 동, 저 진동 보여, 진동 보여, 진동 보여. 렉사이가 다 보고 있어요. 자, 아, 다 탑으로 모입니다. 탈리아, 카시오페아까지 탑으로 옵니다. 여기서 대형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렐리아의 승리네요. 아까 전에는 CS 관리도 나름 나르가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10개에서 20개 차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또 40개로 벌어졌고 솔로 킬까지 내줬으니까 정년기 때는 그래도 또 미드 쪽에서 힘이 빠진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다르샨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번 경기까지 이러는 거는 다르샨이 나르에 그렇게까지 정말 완전 숙달된 건 아니라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네요 지금은. 그래서 상대 이렐리아 대 나르를 1경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나르를 보고 팀 리퀴드는 그럼 이렐리아 해봤는데 나르 해볼만 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렐리아 다시 한번 고르게 됐고 지금도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드 쪽이 그렇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골드샷이 더 벌어졌어요. 네. 탑 쪽에서 손실이 나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게 좀 더 나온다 그러면은 CLG는 정말 그냥 뭉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당하지 않기 위해서. 3킬 대 3킬입니다만 글로벌 골드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000골드 넘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드의 구도도 탈리아가 많이 죽긴 했지만 또 CS는 전혀 밀리고 있지 않아서 결국 이제 저게 또 미드 카쇼페아가 힘을 더 쓰는 구도가 아니게 됐으니까 지금은 뭐 미드 압박을 먼저 넣는 것도 아니고 탈리아가 정말 막 숨쉬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탈리아 입장에서도 분명히 상대 챔피언을 키워준 건 맞는데 네. 탈리아가 망하진 않았어요. 2데스 1어시 166개 CS입니다. 자 그라가스까지 탑으로 왔을 때 탑 1차를 좀 먼저 제거를 하겠다. 하지만 라인 클리어가 되어버렸죠. 자 다시 빠집니다. 이렐리아와 나르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자 대지 파동. 탈리아가 뭐 잘 쓰는 거 보면 정말 사기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챔피언이 그렇죠? 지각 변동도 사실 스킬샷 중에서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그쵸. 대지의 파동도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써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넓지도 않고 어디다 쓰는지 정말 중요하고 자 바위수색일로 뒤 막았고 자 예시군 빗나갔고요 예시군 네, 월담을 못했어요. 자 근데 오히려 탈리아를 먼저 잡나요? 잡았고요 스틱세이가 샌도 실드! 자, 전멸 당했어요. 자, 이렐리아 합류. 자, 그리고 카쇼페아가 저 멀리서 흔적거리면서 몸을 끌고 오고 있거든요. 카시가 합류, 도깨도 깔고 있는데! 아, 먼저 잡사! 석화 역시 올렸어요, 롤러!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메가나르! 메가나르로 힘을 받고 배치기 하는데 빗나갔고요, 또! 루시안 설마? 루시안 점사! 그렇죠! 잡힙니다! 돌덩이 맞추고 이거 거꾸로 저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지죠? 맹독 폭발 이후에! 쌍둥이! 그렇죠! 자전거 아, 병 한 번 더 넘고! 만화가 없고요! 마무리가 이거 잡히죠!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카쇼페아 먹어야 돼요! 먹여요! 네! 그렇죠! 더블킬!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래도 글고름 밀려요! 탈리아의 이게 탈리아가 확실히 끊어먹는 위주의 싸움이 아닌 정면으로 갔을 때는 화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미드라이너들에 비해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끊어먹는 구도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스킬 그러니까 다 맞고 끊어먹을 때 강한 챔피언들 끊어먹지 못했고 여기서 챔피언들이 결국 애쉬 마무리하자고 소환사 줌을 좀 많이 썼습니다. 샌드도 저기다 썼고
루시안도 전멸 저기다 썼고요. 거기다가 나르를 잡을 줄 알았는데 나르를 못 잡았고 결국은 그러면서 나르가 분노가 차면서 여기서 메가 나르가 들어가요. 그리고 소나는 이제 만화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나 만화 바닥 나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죠. 치어리더예요 그냥. 예. 예. 힘내라. 힘내라. 우리 팀 파이팅.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나가 만화 요구치가 진짜 높은 게 사실 소나는 다른 챔피언들처럼 만화 차면은 스킬 그래도 한 방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스킬을 최소 두 개를 연속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만화가 거의 뭐 200에서 300은 돼야 다른 챔피언들 스킬 하나 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인데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오로라라든가 이런 게 효율성이 좋은 건데 방금은 만화가 아예 없어서 자 CLG에서 많이 쫓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탈리아 소나를 들고 온 팀 리퀴드 힘이 좀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골드 하쇼페아가 힘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구도에서 동시에 힘이 빠지는 건 이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정면 싸움 회피하고 루시안에게 너 백도 해라. 너 위쪽 밀고 우리 한 타이밍 쉴 수 있게 시간 좀 벌자. 이런데 제대로 먹히겠는데요? 먹히긴 먹혔어. 그러니까 CLG도 이제 와서 막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그냥 우리는 미드 체크아웃으로 한번 가자. 이거 4대5 한번 열어보자. 그 열은 제처만 취해도 이쪽은 빠져야죠 팀리퀴드는. 자 애쉬공 맞췄고요. 아 근데 제작분들 밀어냈어요. 네, 이것도 피닉스가 잘 메꿨네요. 네, 잘 피했어요. 지각 변동이 아니었다면 나래가 그래도 그대로 이니시를 걸었겠는데 잘 몰아냈습니다. 자, 일단 미드 2차 밀어냈고요. 탑 2차 바꿔줬습니다. 물론 탑 2차와 미드 2차의 값어치를 매긴다면 미드 2차가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시야 주도권에도 영향력 있고 지금 특히나 CLG 쪽 미드 1차를 못 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미드 2차가 정말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카쇼페아가 이제 또 정경기 마치 피닉스 선수의 카쇼페아처럼 5킬 먹었어요 지금.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순간이고 뭐 소나 크레센도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뭐 정화가 없는 카쇼페아라 끊어먹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고는 하나 소나가 카쇼페아에게 스킬을 쓰는 것 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소다 입장에선 부담돼요. 저 가늘린 몸을 이끌고 그 앞까지 가가지고 센터를 넣는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카쇼페아를 견제할 만한 카드가 없고 이렐리아나 이런 탈리아 입장에서도 저쪽까지 견제를 해주는 게 앞라인 뚫고 그라가스 같은 거 뚫고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이렐리아는 한타구도 정면구도에서 힘을 쓰는 챔피언이라기보다는 사이드 쪽에서 개별 활동 또 혹은 이제 순간이동을 통한 뭐 옆에서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구도에서 이득을 보는 챔피언이라 카쇼페아가 저렇게 아군 뭐 서포터 정글러랑 같이 계속해서 1조로 움직이는 구도에서는 카쇼페아를 견제하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죠. 아니면 살짝 후진입으로 상대 주요 스킬들이 다 빠졌을 때 와서 쓸어담는 뭐 이런 것들이 능한 또 챔피언이 이렐리아인데 그러려면 일단 1차적으로 아군이 이겨줘야 되고 자 바위스 쌓기 못 끊었죠. 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아군이 이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자 뒤쪽에 크로가스 방관 루시안도 이렇게 되면 슬슬 제철이 지나고 있거든요. 뭐 킬리아 잘 먹긴 했고 뭐 상황이 나면 활약이 하겠지만 방관 루시안 이런 거 자체가 철이 지나버리면은 되게 상한 느낌에. 자 그래서 한번 걸어봤는데 피했죠. 크레센도 안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애쉬궁 아 비나왔고 제각배도 밀어냈어요. 자 배치기 그라가스 폭발 아 예 못 당겼어요. 못 당겼어요. 당겨올 아 이건 좀 CLG가 애매하게 싸웠네요. 예 당겨지 못했고요. 애쉬궁이랑 다 빗나가는 바람에 이게 하나만 연계가 됐어도 진짜 사고 났을 것 같은데 석화형식 연계되면서 자 미드 1차를 좀 밀고 싶은 팀 리퀴드 이걸 밀어놔야 절대 못 밀죠. 근데 예, 운영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데 밀 수가 없습니다. 카시오페아는 수성과 공성에 진짜 의외로 능한 챔피언이에요. 도끼의 늪과 맹독폭발 때문에 특히나 도끼의 늪이 재생시간이 좀 긴 편인 초반에는 그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뭐 라일라이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스킬 레벨이 점점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정말 수성전에 또 좋은 모습 보이고 공성전에도 좋은 모습 보이죠. 도깨비 위에서는 이동기를 못 쓰기 때문에 또 이렐리아라던가 루시안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심하고요.
자, 일단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이 미드 1차를 밀어놔야 분위기는 어쨌든 좀 CLG로 넘어간 상황. 소나가 제 생각에는 솔라리를 빠르게 뽑거나 아니면은 미카엘을 지금 바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성배라도 가야 소나 입장에서는 한타에서 그런 유지적 면에 있어서 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뭐 소나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자, 보시면 어쨌든 CLG가 기세를 좀 가져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몰아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방금 그 미드 쪽에서 뭐 술통이라던가 애쉬궁만 예, 제대로 들어갔어도 몰아친다라는 말이 나올 만한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기세가 딱 그런 몰아치는 기세였거든요. 그게 실패를 하면서 한번 주춤하고 있습니다. 팀리퀴드 쪽도 끊어먹기 조합인데 끊어먹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본인들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거라 좀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한번 교전이 펼쳐질까요? 자, 이거는 여기서 힘 좀 준 다음에 네. 파워를 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이쪽 솔로 킬각. 근데 메가다르. 자, 이거 롤러 실수했죠. 아, 이거 롤러. 야, 이거 다이버는 실수예요. 예,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롤러가 팽팽하던 벽에 탁 포탑을 부딪히면서 이거는 게임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이거라도 잡아서 저쪽 그거를 무너뜨려 줘야 그래도 힘을 쓴다 우리가. 오, 그런데 다르독. 자, 이거 다르독 너무 혼자 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 저기서 게임이 너무 답답하니까 롤러가 던져주면은 동료인 나도 게임이 화답을 너무 답답하니까 힘을 좀 쓰려다가 네. 크게 미끄러졌네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대로 무난하게 갔을 때 본인들 조합이 힘을 쓰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정경기랑 CLG랑 입장이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무리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내가 해봐야 된다. 이거 개인기로 승부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걸고 한번 해봤는데 안 먹... 크레센도 크레센도 있으나 마나가 없어요. 이렐리아 크레센도가 크레센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연계가 아군가 안 되죠.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지역변도 당겼어요. 날 죽여줘. 자, 저거 일단 잡지는 못했고 자, 애쉬가 화살을 퓨. 전멸. 아, 손해를 많이 본 팀 리퀴드입니다. 롤러 선수가 저런 판단을 하는 이유 자체는 저는 이해가 가요. 다르독도 여기서 들어간 것도 이해가 가고요. 아, 근데 여기서 마술사의 길이 아군 진짜 당겨오는 게 아니라 탈리아가 아군이랑 적을 분리시켜버렸어요. 네. 근데요, 이런 플레이들이 이해는 가는 게 정경기 CLG도 그랬지만 시간이 간다고 이게 더 유해지는 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관 루시안과 뭐 탈리아 이런 픽의 힘이 빠지거든요. 이럴려도 이쪽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기로 솔로킬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 무난하게 끈다 한들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게임은 아니다. 조합적인 측면에서 너무 불리하다.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했던 건데 네. 어쨌거나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는 플레이예요. 그리고 다르시안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는 무시. 그쵸. 1, 2경기 내내 좀 폼이 안 좋긴 했으니까. 네. 그 생각도 들어요. 피닉스 선수가 탈리아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자체는 이전의 경기도 그렇고 그게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번 경기는 너무 꼬였어요. 처음에 자, 잘 갈았어요. 잘 갈았어요. 잘 갈았어요. 도끼에는 이거 도끼는 때 못 들어와요. 아, 그런데 가르긴 했으나 갈라도 상관없는 카시오페아 도끼에드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둘 셋을 갈랐는데 가르기만 했고요. 갈라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탈리아가 이게 단점이에요. 경기가 한번 밀리면은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이전에 로밍을 통해 풀어나가는 능력과 라인전 능력만큼은 카르마만큼이나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게시탄이었던 첫 로밍에서 탑 쪽에서 상대 정글에게 역갱킹을 맞으면서 그 흐름이 좋지 않게 됐고, 이어지는 소환사 주문 면에 있어서도 나르의 미드 로밍을 통해서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 이후에 로밍 구도가 막히다 보니까 제대로 게임을 풀지 못했고, 이거는 조합이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었는데 그런 소나와 탈리아를 같이 쓰는 난이도를 높은 조합에서 그 조합의 난이도의 벽이 좀 무너진 느낌이네요. 자, 일단은 팀킬드가 1세트를 좀 약간 손쉽게 가져가면서 있을 때 뭔가 재미있는 픽을 골라봤습니다만 먹히진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CLG 대 리퀴드의 어떤 실력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새로운 것, 숙련되지 않은 조합을 들고 나왔을 때는 CLG는 무난한, 정말 많이 나왔던 조합을, 검증된 조합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검증된 조합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오면서 1대1 3경기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난이도가 되게 높은 조합이라는 얘기는 성공시켰을 때 그만큼 리턴 값이 커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보통 네네. 이런 난이도가 높은 조합들을 이런 코치들이 뱀픽으로 짜와서 준비를 하는 이유는. 대신에 하이리스크라는 얘기는 한번 무너졌을 때 그만큼 부담감이 심하다는 거죠. 네, 복구가 확실히 잘 안 되는. 이게 또 막상 먹히기 시작하면은 탈리아가 막 동해번 쪽 서해번 쪽 하고, 바텀도 소나가 막 크레센도 쓰면서 막 터뜨리고, 카쇼페아도 정화 안 들고 왔으니까 막 센도 맞으면 무조건 죽고. 네. 이 구도 노린 건데 안 먹혔죠. 자, 저희는 잠시 했다가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NA CLG 대 리퀴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